안녕하세요. 소드 학생 자연 리오입니다. 한문화재단 스포츠 동아 방크가 함께하는 플레이케이스 챌린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We're so happy to be participate in this challenge to promote K-food to the world. 좋아하는 음식, 잘 만드는 음식, 나만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음식 K-food 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If you upload fun videos in your SNS, you can participate in this challenge. Don't forget the tags. K-food 많이 드시고 저희 신곡 헤이디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K-food. 오케이! 오, 음식 왔어요 드디어. 오. 그러니까 요즘에 열심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못 참아요. 그냥 이거 해요. 맛있어요. 양.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오, 맛있어? 또 너무 맛있는데? 약간 크림 그런 냄새 있어. 아, 크림? 그런 맛이. 어. 왠지 알지? 그치? 오. 진짜 맛있다. 응? 혹시 케이스도 평소에 자주 먹어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뭐지? 소고기 순두부찌개 자주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니까 멤버들이랑 항상 케이프는 자주 먹고요. 약간 닭도리탕, 겉도리탕, 겉탕, 네, 그런 거 많이 먹고. 맞아. 진짜 많이 먹어요, 요즘에도. 귀여워. 저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 맞아. 저는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데. 자연은 삼겹살 못 먹어서 항상 그냥 치킨, 소고기 위주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도 아무래도 닭날개장 제일 좋아해서. 근데 생 못 먹어서 같이 항상 못 먹어요. 맞아, 생 먹으면 그 알러지 있어가지고 입술 이렇게 커진 거만.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항상 나랑 자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제 창구이는 누가 신청한 거예요? 아, 저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내장 그런 거 먹을 수 없는데. 어, 진짜? 부모님이랑 친구가 계속 추천해줘서 한번 16살 때 한국 여행 때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그때부터 진짜 너무 좋아해서. 리오도 대짱 좋아하지 않아? 맞아, 나 내장 그런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항상 이것만 먹으면 느끼하는데 밥도 좀 같이 먹어. 맞아, 맞아요. 밥 같이 먹어 진짜 미쳤어. 시오 홍콩에서 그 이런 괜찮은 거 많이 먹었어요? 아, 홍콩은 이런 거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많이 안 먹어요. 홍콩에서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는 그냥 약간 비빔면 위에서 조금 대창 그런 게 있고 진짜 그는 거는 없고 그냥 진짜 한국 와서 이런 거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랑 생도 똑같아. 그러면 홍콩 이런 거 진짜 많이 먹고. 그래, 진짜 되게 비싸. 말도 안 돼. 맞아, 홍콩 진짜 비싸고. 그래서 한국 오고 많이 먹었어요. 학생 시절에 가장 많이 먹었던 케이스 같은 게 뭐가 있었어요? 아, 근데 연습생 할 때는 육회 비빔밥 제일 많이 먹었어요. 맞아요, 맨날 먹어. 근데 사실 연습생 할 때는 데뷔 준비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 좀 살 좀 저는 사실 20kg 뺐어요. 와. 20kg 진짜 대단해. 진짜 그래서 하루에 한 끼 한 끼는 닭가슴살만 먹었어요 연습생 할 때. 데뷔 하고 나서 점점 많이 먹었어요. 육회 비빔밥이랑 겉도리탕 그리고 김. 부대찌개도 많이 먹었고. 어, 진짜 그때 약간 여행 느낌이야.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막 식당 막 가고 그냥 아무거나. 맞아요. 그때도 네. 그 좀 한국 왔을 때 그 승희랑 뭐지? 양꼬치? 어, 양꼬치. 우리 회사 아, 양꼬치 밑에. 네, 저는 자연 처음 왔을 때는 양꼬치 싸줬어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언제 나한테 싸죠 한번. 잘 먹어요. 오, 바로 뭐라는 척. 혹시 그럼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은 추천해줄 만한 곳이 케이스 같은 거 있을까요?
오! 네, 다이어트 할 때 항상 먹는 K-food 과연 궁금하죠? 가게 이름 말하면 안 되겠어요. 가게 그 지코밥? 아, 치킨인데 그 숨살 치킨 약간 썩은 맛.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단백질 탄수는 없고 약간 진짜 맛있는 치킨이 찜기요. 한국에 와서 여기 케이프도 보고 아 이거 우리나라 음식이랑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 했던 거는 좀 있어요? 있나? 완전 다르고 아마 불고기랑 랜당 랜당은 인도네시아 음식 근데 랜당도 매운 거 우리 불고기는 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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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음식 자막 자막 뭐야? 뭐? 와! 전쟁의 여장? 오! 야, 이런 집 뭐지? 오! 아니, 여기 왜 있어? 리오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한국에.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큰데? 와,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떡해? 아니, 너무 맛있어, 맛있어. 에잇! 어? 가마레스. 어? 가마레스. 에잇! 에잇!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 진짜 대박! 맞아 진짜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헐 잠깐만 한번 비울게요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우지마 울지마 사연 다 맛있어 ASMR 내가 봤을 때 리오는 나중에 먹방 해야 되겠다 나도 유튜브 만들자 뭐야 이거 진짜 굉장히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치 그 편의점 어떤 맛이 달라요? 그 딱지에 비유 먹는 건 어디서 누가 들었어요? 그 유튜브 많이 봤어요 진짜 맨날 오, 맨날 와우. 밥 먹을 때마다 그 유튜브 가정에서 먹고 약간 같은 이렇게 맛이 좀 봤어요 어떤 고기? 무슨 고기? 양 너 먹던 거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닌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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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랑 나 지금 총사 같아 총사인 있어 자연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예요? 저? 쌈겹 순두부찌개 소고기 순두부찌개 소고기 순두부찌개 대량이요 마지막 오! 니가 순두부찌개 왜 좋아해? 그 한국 소고기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주 먹어요 그리고 그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 약간 스케줄에 있을 때는 맨날 배달 시켰어요 배달 네 그 자연은 맨날 이거 이것만 시켜요 근데 맞아요 순두부 어떤 느낌? 순두부 그 느낌이 좋아서 아니면 순두부 맛있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뭐지? 그냥 맛있는 잘 맞아요 나랑 순두부찌개랑 리얼은 했어요 그런 느낌 유 와 제이 느낌 똥요 똥요 오 제일 좋아 어때 너무 좋아요 자연 이거 라면 들어가면 미치겠다 그치 자연 진짜 한국의 라면을 제일 좋아해 어. 우리 무한 리페 갔는데 소고기 무한 리페 갔는데 라면만 먹었어요 우리가 근데 리오는 그거 상관없이 계속 기장 진짜 좋아하잖아 한모아 세단의 한직사랑 소대기 응원합니다 안녕 굿